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윤석열 측이 장모의 투기 의혹을 덮으려 하자 해당 기자가 추가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01년 아산 신도시 땅 투기를 통해 100억대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이미 확정고시된 상태였다. 즉, 모두 아는 얘기였다는 것. 그리고 땅 매입도 공개된 경매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의혹을 열린공감TV를 통해 최초로 제기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음은 강 기자가 밝힌 내용이다. 장모 최은수는 2001년 30억 원에 아산시 공장용지 열필지를 경매를 통해 30억 원에 취득했고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직후 택지로 수용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1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윤석열 측은 장모가 땅을 취득할 당시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확정 발표됐고 경매를 통해 취득한 만큼 공정한 경쟁이었음을 애써 강조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당시 과거 기사를 조회해보면 윤석열 측의 해명이 얼마나 실상을 교묘히 왜곡한 것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 윤석열 장모가 땅을 취득하기 3개월 전인 2001년 2월 26일자 매일경제 건교부 6대 지방신도시 개발 차질 기사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산 신시가지 개발 계획은 지난 98년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진 이후 아직까지 민간자본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기업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모가 땅을 취득할 당시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은 민간자본도 유치가 안 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도 참여를 꺼려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 이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준 것이 2004년 2월 삼성전자의 아산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였던 것이다. 그래도 경매를 통해서 땅을 취득한 것이니 공정한 경쟁을 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나서려는 분들은 생각해보라. 3년 후에 삼성의 기업도시 투자 계획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또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고 싶은 친검 또는 순검 기자님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다. 최은순이 삼성의 기업도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구체적인 증거는 물론 없다. 하지만 강 기자는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으로부터 공매로 나온 땅을 누가 안내를 해줘서 가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연습 삼아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낙찰을 받았던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모종의 정보 취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강 기자는 남양주에 사는 최은순이 과연 뭘 믿고 아산까지 내려가서 30억 원에 베팅을 했을까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여전히 관망하거나 윤 씨를 쉴드 쳐주기 바쁜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글을 맺었다. 왜 그런 엄격한 잣대는 박원순 미투 사건과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